여러분 안녕. 스누겜독이야. 로스트아크를 즐긴 지 조금 오래된 유저들은 알겠지만 로스트아크는 지금까지 매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어오면서 게임의 형태가 상당히 달라져왔어. 그래서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해보려 해. 일명 로스트아크 탑골공은 그땐 그랬지. 오늘 해볼 이야기는 아마 시즌 1때부터 로아를 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못할 녀석에 대한 이야기야.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이지. 가디언 중 하나인 중감 나크라사나. 시즌 1부터 했던 유저들이라면 아마 이 사진만 보고도 학을 뗄 것 같아. 중감 나크라사나는 시즌 1 중반에 추가된 레이드 무비였지. 당시에는 가디언 토벌이 아니고 그냥 레이드라고 불렀어. 기존의 원형이었던 나크라사나의 패턴들을 대부분 따왔는데 속도는 더 빨라지고 데미지도 더 높아져서 공략하기는 훨씬 까다로웠어. 그래서 당시 룬으로 뇌속 저항과 감전 면역을 맞추기도 했어. 여기서 말하는 룬은 시즌 1때 아이템에 장착해서 고유 효과를 볼 수 있는 강화 요소 중 하나를 말하는 거야. 지금의 스킬 룬과는 전혀 다른 거지. 어쨌든 이렇게 공략하기도 까다로운 데다가 배틀 아이템 소모도 많았기 때문에 꽤나 필요도가 높은 컨텐츠였지. 그런데 당시 유저들이 왜 유독 중날치를 떠는가? 그건 바로 이 녀석이 주간 레이드 입장권을 주기 때문이었어. 주간 레이드가 지금으로 치면 도전 가디언 토벌처럼 가디언 3마리가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형태였거든. 당시에 골드를 주력으로 벌 수 있었던 중요한 컨텐츠이기도 했어. 근데 이게 그냥 커다란 맵에 대충 가디언 3마리 숨겨놓고 걔네 다 잡으면 골드 주는 게 전부이기도 했어. 솔직히 레알 노잼 시간 때우기 컨텐츠였지. 이때 로스트 아크가 좀 그랬어. 주간 레이드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사람들 스펙이 났던 시절에는 꽤 어려운 컨텐츠였어. 20분 시간 제한이 있던 터라 그걸 넘으면 짤없이 실패하는 거였지. 이때 직업들끼리 갈라치기라든지 특정 직업만을 선호하는 현상도 너무 심했었어. 그리고 이땐 3마리가 다 모여있으면 한 명이 드리블하고 3명이 죽어라 패서 도망가게 한다든지 온갖 생쇼를 하던 시절이었지. 반대로 나중 가서는 너무 딜지기 심해져서 노잼이 되기도 했어. 고렙들이 주력기 한두 대가 알기면 잡는 경우도 많았지. 그래서 이때는 주간 레이드 버스가 성행하기도 했어. 이때 버스는 가디언을 패는 시간보다 달리기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었지. 이런 식으로 가디언이 3마리 모여있으면 합방이라고 하면서 다들 좋아했어. 빨리 끝나니까. 뭐 시즌 1 컨텐츠가 대부분 이런 식이었지. 어쨌든 여기 입장권을 파밍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4단계 토벌 중에서 아무나 잡으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중감 나크라사나가 가장 쉬운 녀석이었기 때문에 다들 중나만 엄청나게 잡아댔어. 그땐 가디언 수확이 총 3번 가능했기 때문에 중나 3수가 1위 숙제였지. 휴식 게이지도 없던 시기라서 하루라도 빠지면 손해였거든. 그래서 이미 중나 따위는 한 단컷 내는 고렙들도 주간 레이드 티켓 먹기 위해 매일 3바퀴씩 돌았지. 더 큰 문제는 가디언 레이드가 단계별 수확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강화 재료를 파밍하기 위한 상위 단계의 레이드도 3바퀴씩 돌아야 했었어. 그러니까 재료 먹기 위해 3바퀴, 티켓 먹기 위해 중나 3바퀴, 이렇게 하루에 가디언만 6번을 잡아야 했었다는 거지. 워낙 가디언을 많이 도니까 시즌 1때는 망원경이라는 각인이 존재했었고 심지어 인기도 많았지. 신호탄을 안 던지고도 맵에 있는 보스 위치를 다 보여주는 각인이었거든. 서포터들이 이 각인을 끼고 딜러들 시야 셔틀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 말만 들으면 왠지 서포터 착취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망원경 스위칭이 가능한 서포터는 진짜 서포터라는 훈장처럼 보여지기도 했고 신호탄 따위 던지기 귀찮은 고인물의 상징이기도 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 망원경 들고 오면 다들 오오 하면서 엄지척해주고 그랬었거든. 아무튼 이런 각인까지 써가면서 하루의 시작을. 가디언, 그 중에서도 절반을 중나에 시달렸던 유저들은 중나 노이로제에 걸리고 중나 때문에 중나 짜증나던 차에 드디어 희소식. 시즌 2가 나오고 주간 레이드가 삭제되며 레이드 컨텐츠가 재배치된다는 사실에 다들 기뻐했지. 더 이상 중나 안 잡아도 된다는 사실에 중나 만족했었어. 그렇게 중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듯 했지. 하지만 중나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템레벨이 하드리셋 되면서 2티어 장비 15강을 달성해야 3티어 구간인 파프니카에 진입할 수 있었거든.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어두컴컴한 칼라자 마을에서 템넵 올리고 마침내 파프니카에 입성한 뒤 하와이풍의 밝은 대륙과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기며 스토리를 다 밀었어. 그리고는 일일 퀘스트로 토벌해야 하는 가디언을 확인했는데 또 시즌 1 유저들이 내내 토나오게 잡던 중나가 입구에서 반겨주고 있었지. 게다가 시즌 1 말미에 딜직으로 편하게 잡던 녀석이 다시 적정 랩이 돼서 강력한 보스가 되어 있었어. 다들 악세 가뭄이라 원한사만 끼고 있던 시절이라 잡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지. 다행히도 1325까지 재련이 쉬었기 때문에 중나는 금방 졸업하고 이그렉시온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 이것이 시즌 1 유저들이 중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이야. 시즌 1부터 안 접고 게임하고 있는 모든 고인물들 정말 리스펙트해. 재미있게 봤다면 댓글 달아줘. 반응 좋으면 다른 주제들도 만들어볼게. 그럼 안녕!